안녕하십니까, 골TV 시청자 여러분. 골닷컴 편집장 알팀입니다. 요즘 K리그 컨텐츠 정말 재밌죠? 저희도 매 라운드 경기 영상을 가지고 재밌는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부터는 우리 패널분을 모시고 좀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K리그 컨텐츠를 함께 하시게 될 분은 바로 글래디에이터 김영일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글래디에이터 김영일입니다. 간단하게 김영일, 그가 누구인지 소개를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름 김영일, 별명 글래디에이터, 생년월일 1984년 4월 27일생, 학력 부평동중학교, 부평고등학교, 경희대학교, 경희대 졸업 후 2007년 대전 시티즌에 입단을 했어요. 자, 그러고 이제 2008년 여름부터 여름이죠? 네, 2008년. 맞습니다. 2008 네. 여름부터 14년까지 포항 스틸러스, 중간에 2012년에 13년 상주상부에서 군복무, 2015, 16년에는 전북 현대 2년을 활약하고, 2017년 중국 슈퍼리그 광저우 황대에서 생애 첫 해외 진출에 꿈을 이룹니다. 이후에 이제 부천 FC, 그두 번째 해외 태국 로얄 타이 네이비 FC를 거친 후 은퇴. 자, K리그 총 227경기 출전 6골 4도움. 아, 공격 포인트 10개를 기록한 수비수 글래디에이터 김영일. 자,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프로 첫해 대전 시티즌에 입단을 해서 29경기에 나서면서 정말 신인으로서 또 굉장한 활약을 했는데, 대전에 또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끌었어요. 제가 이끈 거라기보다 저는 아까 이제 항상 팀을 잘 만나고 동료를 잘 만나고 우리 감독님들을 잘 만나가지고 뭐 그럼 2009년에는 포항 유니폼을 입고 30경기 출전하면서 이제 완전한 주전으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근데 또 당시 또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바로 강원FC전, 이제 강릉에서 열렸던 이제 원정 경기인데, 동점골로 연결되는 PK 페널티킥을 내주고, 잠시 이제 또그 젊은 혈기에 열이 받아서 물병을 그냥 발로 가서 찼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또 강원의 또 스트라이커 김영우 선수 쪽으로 날아갔네요, 그게.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악감정이 없습니다. 강원에요. 예, 강원에 악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했냐면은 심판이 나는 파울이 아닌데 파울을 불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어린 나이에 혈기 양성하니까 난 파울 아니라고 따졌고 대들었고. 근데 심판은 조용히 해, 조용히 그러니까는 뭐가 보였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물병을 걷어찼나 봐요. 제가 그때 이제 영우영도 물을 마시러 나왔는데 그게 간 거예요. 글로 글로 간 하필이면 거야. 근데 그 뒤에가 강원 서포터즈 석인 거야. 제가 이제 또 강원 팬분들과 이제 한바탕 합니다. 뭐 내가 뭐 잘못했는데 막 이렇게 된 아니, 거예요. 근데 거기가 강릉이면은 그 멀어요. 조합원이니까 왜 멀잖아. 멀어요. 근데 그냥 들리는 건 나도 그 뭐니까 나도 갔겠으면 나도 좀 움찔했겠는데 뭐니까 나도 뭐더 그러니까 액션이 솔직히 더 컸겠지. 그치. 내가 뭐 했냐 막 그랬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게임이 끝났죠. 덕군다고 이제 갈라 그러는데 그때 이제 포항 팀 주무님께서 뒤로 나가자고 하더라고. 앞으로 안 된다. 지금 버스를 막고 있다. 내가 볼땐 너만 안 타면은 갈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빠져나가자. 이게 선수 라카롬이 여기 있으면 이게 코너를 돌아야지 버스가 탔는데 코너 돌기 전부터 그래서 막 웅성웅성 다 들려.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갔죠. 정면 돌파. 전명조 가갖고 저 이거 보니까 이제 막더 올라왔을 거 아니야. 그 이제 강원 이제 그 팬들이. 에? 아저씨들이 아, 강릉이 또 축구 열기가 또 뛰어나잖아, 또. 와 깜짝 놀랬죠 진짜. 인사드렸죠. 죄송합니다. 이제 90도. 아, 90도 90도 죄송합니다. 사세. 일단 사죄하고 몰랐다. 내가 영우형 있는지 몰랐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팬분들의 간지도 몰랐다. 그냥 내가 심판한테 화가 나서 내 화를 주체 못하고 한 짓이니까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한다. 죄송하다고 얘기했죠. 그때 갑자기 강원 팬분들이 와, 되게 젠틀하고 멋있으시네. 아, 그럴 수 몰랐지 우리도 막 그렇게 된 거예요. 몰랐지. 너가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그랬던 거. 아, 오해가 풀렸구나. 오해가 오해였던 거예요. 내가 뭐 강원이랑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죠? 그치. 예, 네, 그래갖고 되게 박수 치면서 열심히 하라고 넌 진짜 국가대표 될수 있다고 내가 강원 팬분들이 저한테 포항 유니폼 입고 맨 있는데. 처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에는 감사합니다. 이러고 갔죠. 자, 그래서 이제 이후에 군 입대를 했는데, 상주에서 두 시즌을 꾸준히 경기에 나섰고, 전역 후에 다시 포항으로 복귀를 했어요.
뭐 당시 근데 뭐 포항으로 복귀하느냐 마느냐 또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뭐 해외 진출을 한다 만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뭐 해외 진출은 워낙 포항에서 게임을 많이 뛰었고 네. 좀 컨디션이 좋았기 때문에 해외 진출은 끊임없이 있었는데요. 계속 안 나갔었죠. 그리고 뭐 이제 군대도 가야 됐고 했기 때문에 좀 연기 미루고 이러는데 이제 군대를 또 갔다 오니까는 또 네. 다시 오퍼가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또 전북에서 오퍼가 같이 왔어요. 근데 제가 최강의 감독님도 그렇고 동국이 형이랑 같은 팀에 뛰어보고 싶다는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와. 그것 때문에 그냥 와. 전북을 가게 되었습니다. 또 전북 시절에는 또 우리 팬들이 잊지 못하는 경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2016 AFC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상하이 상강과의 홈경기였는데 당시 상하이에는 뭐 지금 라리가 뛰고 있는 우레이, 고액 연봉자였죠. 헐크 막 이런 선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후반에 전북이 2대0으로 앞서고 있는데 전북 골대 앞에서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 몸이 컨디션이 좋았어요. 네. 시작할 때부터 컨디션이 좋았고 헐크라는 진짜 당대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오면서 선수들은 한번 딱 처음에 붙었을 때 이 감이 와요. 그치. 내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안 돼도 아 이거 좀 빨리 풀어야겠다 생각 감이 오는데 내가 그날 딱 붙으면서 어? 헐크는 내가 오늘 막을 수 있겠다. 그게 커갖고 이제 자신감이 이제 한껏 올라온 상태였죠. 골대 앞에서 경합 과정에서 공이 공중으로 뜹니다. 그게 이제 골대로 들어가는데 저는 그 상황에서 일단 무조건 막아야겠다는 게 가장 컸고 들을 미루고 솔직히 뭐가 와서 그러니까 물가 와서 받기 전에 공이 먼저 내 머리에 맞는 걸 느꼈고 막았다 한 찰나에 뭔가 들어왔고 근데 그게 저도 화면 보고 알았지 그게 발인지 몰랐어요. 뭐가 와서 부딪혔겠지라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물로 들어가고 오케이 제가 여기까지는 내가 원했던 그림이 이루어지는 상태 딱 누워서 이제 솔직히 뭐가 왔으니까는 사람이 심리상 이게 피가 나는지 확인을 하게 돼요. 예. 네.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 이건 피가 아니야. 그러고 갔는데 뭐 앞에서 뭐 성환이 형이랑 뭐 순태랑 막 화가 나갖고 그리고 얘 루원진은 와갖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고 그러니까 아픈 척 이제 좀 기다리고 있어요.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퇴장을 당하더라고요. 어... 이제 따박따박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 전광판에 내 이제 얼굴이 큼지막하게 클로즈업이 되는데 팬들은 이제 내가 넘어졌다 일어나니까는 와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왔을 때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잖아. 그래갖고 이제 한껏 이제 더 고치된 거죠. 액션 들어갑니다. 달라! 달라! 그때 막 김영 그러니까 네. 그 소름 돋더라. 그거 진짜 그 한 장면으로 저는 전북의 레전드가 됩니다. 이 류현진 선수는 그날 퇴장 당하고 이제 뭔가 계속 이제 그래도 중국 슈퍼리그에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상하이에서 뭐 어떻게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어요? 이제 또 상하이 저 광저우 갔을 때도 상하이 상하이에서 주장띠 잘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DM이라도 한번 보내보는 게 어떨까요? 이 기회를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쨌든 그 한 장면으로 또 전북의 레전드로 입성한 우리 또 김영일 선수였고요. 자 2016 시즌이 끝나고 광저우 헝다와 6개월 계약을 맺으면서 생애 첫 해외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중국에서도 또 한중 간에 그리고 또 사드 문제가 좀 터지고 여러 가지 또 아시아 쿼터제가 뭐 있느냐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경기에는 나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리그 경기는 이제 못 뛰었고 네 한 경기도 못 뛰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쯤에 이제 뭐 컵대회 슈퍼컵 그거 뛰고 네. 끝났어요. 네 그거 뛰고 이제 광저우에서 한 게임도 못 뛰고 네. 계약이 끝나서 네. 한국에 들어오게 됐죠. 근데 그거 뛰고 나서 어차피 우승이잖아요, 그래도. 네 뭐, 우승이죠. 우승 보너스 이런 거 있었나요? 승리 수당 막 이런 거? 네 받았습니다. 많이 주더라고요. 스케일이 달라요? 아 스케일이 뭐 이거는 뭐 아 이래서. 중국 하는구나? 아 중국 중국머니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대륙의 힘. 네네. 자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됐네요? 아 금액이요? 네. 저는 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냥 뭐 대략적으로. 몇 천만 원이었어요. 그 한 게임 이기고 받는 수당이. 풀타임이었어요? 아니 저 45분. 아 후반 45분? 네. 와 후반 45분 뛰었는데 몇 천만 원. 막 소나타 한 두세 대. 외제차 그냥 중형 외제차 아 독일제로 한 대 그 정도? 그러니까 막 억단위는 아니고 네, 그렇게 받았어요. 와. 그럼 중국에서 이제 돌아온 후 2017년 6월 부천FC 1995
유니폼을 입습니다. 당시 이제 좀 부천에 이제 입단하게 된 계기 이런 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팀을 알아봤겠죠. 팀을 알아보는데 뭐 K리그 일부 몇몇 팀들이 오퍼가 왔어요. 오퍼가 왔고 이제 이적을 하기로 하는 이제 상황에서 제가 전북한테 위약금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 그때 지금도 위약금이 있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네. 그 위약금을 주는데 타 팀에서 이 위약금을 주면서 나를 데리고 가면은 내 연봉을 그만큼을 낮춰야 된다. 그래갖고 이렇게 막 오고 가고 막 설전을 하고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천에서 연락이 왔죠. 또 부천이 그때 2부였거든요. 네. 근데 2부 팀을 갈 때는 위약금이 발생이 안 한대요. 네. 그래가지고 부천을 가게 됩니다. 부천에 가게 되는데 죄송하죠. 제가 부천에서 뭐 보여준 게 없으니까는 나중에 뭐 제가 부천에서 활약한 영상 있으면 한번 내보내 주세요. 태국에 또 잠깐 갔다가 이제 선수 은퇴를 선언을 했는데 이제 18년이었을 거예요. 은퇴를 했고 국가대표 경력도 있습니다. 전 국가대표 김영일이라고도 불리는데 2009년 처음으로 국가대표 발탁 후에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최종 명단까지 들어서 사상 첫 원정 16강에도 일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쉽게도 본선 경기에는 뛰지 못했고 A매치 통산 출전수는 이제 두 경기로 나와 있네요. 뭐 오만이랑 사우디로 기억을 저도 하고 있는데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아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저는 A매치가 두 경기밖에 안 되는데 네. 월드컵을 나갔던 경력이 있으면은 근데 그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차라리 뛴 거보다 더 대단한 거야. A매치 경력이 두 경기밖에 안 되는데 월드컵을 나가? 그것도 사상 16강 그 멤버야? 그러니까 네. 와... 가문의 영광입니다 저는. 자 그래서 이제 최근 근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수 시절 큰 사랑을 받았던 김영일 선수가 이제 은퇴 후에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시고 또 올 시즌부터는 K리그 전문 해설위원으로 JTBC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어떻게 해설에 입문을 했는지와 그에 대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K리그를 떠나고 싶진 않았어요. 저도 이제 K리그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일단 현장을 너무 가고 싶어요. K리그 현장을 지도자로서.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전에 내가 좀 그 축구 공부를 하고 축구를 선수를 많이 알고 전술도 많이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지금 JTBC의 영민이 형이 지금 선출 출신으로서 잘해주고 있는 모습 보고 아 저도 나도 그렇게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자. 선수 입장에서 선출이어갖고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쉽게 그리고 유익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해설에 먼저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아 멋집니다. 어쨌든 올 시즌 또 해설 또 전문 이런 깊이 있는 해설을 통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해야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도 꿀TV에서 계속 이제 K리그 에 대해서 많은 얘기하고 이제 K리그 선수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여기 대본에 나와 있는 이제 제 멘트 마지막 멘트를 또 한번 쳐주셨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딱히 뭐 클로징 할 게 없네요. 아, 뭐 옷도 좋더라고요. 옷도 뭐 깔끔하고. 아 예. 아 또 이렇게 또 잘 어울리시는 처음이에요 지금. 아 그러니까요. 옷 너무 이쁘네요. 네, 방금 또 김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꿀TV는 K리그 컨텐츠에 더욱 전문성과 깊이 있는 시각을 더하기 위해 우리 김영일 선수와 함께 하겠고요. 매 라운드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앞으로 김영일 선수 그리고 꿀TV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